우쿨렐레가 웬 말이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4비트 주법을 배워볼 건데요. 자, 4비트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4번 줄부터 가장 위에 있는 게 4번 줄이죠. 4번 줄부터 차례로 1번 줄까지 차례대로 쓸어내려서 연주하는 주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때 약간 둥근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 연주하면 좋고요.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이 많은 분들이 이 위에만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예, 1번 줄 가장 아래에 있는 1번 줄까지 정확하게 다 내려서 연주해 주셔야 됩니다. 자, C 코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 코드는 가장 아래 줄이죠. 1번 줄이 가장 아래 줄입니다. 가장 아래 줄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을 1번, 2번, 3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C 코드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장 아래 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을 이렇게 눌러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맑은 소리가 나죠?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줄을 너무 약하게 누르면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좀 꽉 눌러주시고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손 끝으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손 끝으로 눌러주시고, 이렇게 손 중간 살로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손 끝으로 이렇게 세워서 눌러주시고, 항상 요 프렛, 요 쇠기가 이렇게 있죠? 프렛이 있죠? 가까운 쪽에 눌러줘야지, 소리가 예쁘게 납니다. 요 반대쪽으로 누르면요, 예쁜 소리가 안 나요. 요 반대 요쪽으로 요렇게 눌러주시면 C코드가 깨끗하게 납니다. 자, 한 곡이 C코드로만 구성되어 있는 곡들이 있는데요. 동물 흉내 그리고 어린 송아지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꽉꽉 우리는 자, 이번에는 F랑 C7 코드를 배울 건데요. F 코드는 코드표 보니까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 그 얘기는 손가락을 두 개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손가락 두 개. 1번 손가락은 가장 아래 줄이 1번 줄이죠. 1번 줄, 그 2번 줄의 첫 번째 칸.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가장 위에 4번 줄의 두 번째 칸. 이렇게 잡고 연주하면 F 코드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누르셔야 돼요. 만약에 손가락이 이렇게 누우면은 아랫줄에 이 손가락이 닿아서 진동을 하지가 못해요. 그럼 소리가 안 나겠죠. 손을 이렇게 세워서 손 끝 부분으로 정확히 눌러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프렛 가까운 쪽으로, 요 중간이나 뒤쪽은 이상한 소리 나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쁜 소리가 날 거예요. 여기도 뒤쪽보다는 예, 요 이 쇠 있죠? 쇠에 가까운 쪽에 요렇게 눌러주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7은 간단한 코드죠.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의 가장 첫 번째 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곡 연주해 보겠습니다. 둥부와
자, 이번에는 G7 코드를 배워볼 건데요. G7 코드는 코드표를 보니까 동그라미가 3개 있죠, 3개. 그래서 손가락 3개를 쓰는 코드입니다. 자, F코드랑 마찬가지로 이번 줄의 1프렛은 똑같은데 F코드는 맨 위에 여기였지만 G7은 한 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3번 손가락까지 쓰죠. 3번 손가락. 3번 손가락은 1번 줄의 두 번째 칸.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마치 삼각형처럼 생긴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한 줄씩 쳤을 때 맑은 소리가 나면은 잘 연주한 거고요. 만약에 맑은 소리가 나지 않다는 얘기는 이 손가락이 누워가지고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누워버리면 아랫줄에 닿아서 진동을 못하겠죠. 그리고 각 줄에 누르는 손가락도 약하게 누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강하게 센 힘으로 눌러줘야지 소리가 나고 힘을 빼면 소리가 나지 않죠. G7도 힘을 꽉 주고 제대로 눌러줘야지 이렇게 듣기에 예쁜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코드 C코드. G7에서 C로 갈 때는 이렇게 톤을 다 뗄 필요가 없이 이 손가락만 놔두고 나머지 1, 2번 손가락 다 떼어버리고요. 3번 손가락 남았죠? 그대로 옆으로 밀어줍니다. C에서 G7 올 때도 뗐다가 하지 마시고 이거 그대로 당겨서 오고 나머지 두 개만 추가로 눌러주세요. 밀어주고 밀어줬죠? 그 다음에 다시 당기고 두 개 추가 밀어줄게요. 이렇게 C코드, G7 이 두 코드로 구성된 연습곡 연주해 보겠습니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
가본 것도 아닌데